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남겨주신 영화 감상, 리뷰 댓글, 그것을 모아서 읽어보는 코너이고요. 이번 방송편은 2019년 1월에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코너를 녹음하다 보니까, 방금 인사말 녹음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희 방송은 항상 그 스크린 숫자를 언급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하죠. 스크린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느냐? 네,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마스킹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극장에 가시면 그 하얀 스크린 전부에 영화의 영상이 비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얀 스크린에 남는 부분이 있죠. 뭐 위아래 혹은 양옆 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감상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거죠. 마스킹이죠. 그래서 마스킹을 해주는 극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업극장에서는 마스킹 해주는 데가 없고, 네, 그것을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스크린 독과점을 저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함으로써 뭐 상대적인 것이지만 항상 그래도 작은 영화들의 그 상영의 기회가 너무 자본주의 이해에 따라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투자한 영화일수록 초반에 스크린을 많이 잡아야 초반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더 빠른 겁니다. 더 유리하고. 요즘에는 또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고 잊혀지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작은 영화들 혹은 지방 같은 데에는 거의 대부분 큰 영화들이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숫자보다는 더이 스크린 독과점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상영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극한 직업입니다. 1월 23일에 개봉했었고요. 2003개를 기록했네요. 마찬가지로 1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도 극한 직업이 차지했습니다. 1626만 역대 2위의 기록이고요. 역대 1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명량입니다. 명량이 그 당시에도 뭐 스크린을 많이 가져갔지만 그 이후에 개봉한 영화들이 명량보다는 스크린을 더 많이 가져갔어도 명량의 기록을 깨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초대박이 나는 영화들은 가족 단위의 관객이 올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이렇게 많이 보시지 않거든요.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더 적게 보시는데 남녀노소 모두 볼수 있는 영화들. 이 극한 직업도 그랬고요. 등뭐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이 둘다 차지했네요.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 네, 본격적으로 영화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1부, 2부 나눠야 될것 같고요.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다 싶으면 네, 한 3부 정도로 나누어야 하겠죠. 1월 3일 날 데이비 백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강신의 수다님, 에누아이닉스님, 수지님, 순기로빠님, 작년 한해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써주시면서 새해 인사를 해주셨고, 범블비를 써주셨습니다. 이거를 지난달 편에 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녹음해서 새로 한번 읽어보죠.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다시 좀 볼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범블비 상당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진하게 나옵니다. 길 잃은 새끼 강아지 같더라고요. 어릴 때 안고 잤던 테디베어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귀엽다 못해 애를 약간 바보로 만들어 놨더군요. 중대한 작전도 수행하던 나름 솔저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예스럽습니다.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구식이죠. 극 중반 정도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전에 샤이야 라포프 주연의 트랜스포머와 비교도 해보고,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 자주 따라했던 것도 추억하고,
한창 차 좋아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며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즐겁게 잘 어울려 지냈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좋았던 그때를 떠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반이 넘어가고 반가움이 사그라드니 훈훈하고 뭐 괜찮긴 한데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간 주인공도 더 어려지고 더 착하고 귀여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덩달아 범블비도 유아기로 퇴행을 점점점. 덕분에 후반부엔 집중이 잘안 되어서 클라이맥스 싸우고 부수는 장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멍 때리면서 저녁 메뉴 생각하느라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은 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저는 일반 상영관에서 보았는데 4DX로 보시면 더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4DX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옛날에 어릴 때그 안경 쓰고 보는 게 뭐죠? 그 3D? 그거 한번 봤었나?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스크린 X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극장 양 옆에 스크린이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4DX, 3D 이런 거 전부 다안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약간 좀 옛날 특하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수지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1월 7일 날, 좀 늦었지만 데이비 백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신혜님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범블비였고요. 산사추님이 오랜만에 1월 26일 날 써주셨는데 조금 더 일찍 땡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사추님이 그 DVD도 저에게 주셔가지고 블로그 쪽에서 나눔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영화들도 나눠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사춘님, 저희 방송 아직 청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산사춘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영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 2019년 첫 영화치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만 시사회 당첨돼서 공짜로 봤으니 악담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근래 보기 드물게 후지게 만들어진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와우. 그 다음에 레토도 보셨네요. 레토. 러시아? 소련? 아무튼 80년대 그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빅토르 최애라는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디 다큐에서 봤었던 기억은 나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했나 봅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가수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낯선 언어와 뮤직비디오 같은 구성으로 집중은 잘안 되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맡은 빅토르 최 역의 유테오라는 배우는 다음 영화가 기대되는 배우였습니다. 네, 이 유테오라는 배우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요즘에 가끔 TV 쪽이었나? 영화 쪽이었나? 얼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북을 보셨네요. 오늘 강추 들을 영화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음악도, 배우 연기도, 주제도 다 너무나 좋습니다. 영화 감상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 퇴근해서 100만 년 만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글을 쓰려고 하니 영 맛이 안 나서요. 저 없을 동안 이것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크크크. 덕분에 강신혜님 파케가 아직도 살아남은 것 같아서요. 네, 이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 좀 위태합니다. 요즘 블로그가 너무 한가해서. 요즘 쥐약으로 지나가는 방송들 듣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강신혜님 목소리가 수면제처럼 저를 잠들게 하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주 출몰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 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거의 같은 톤으로 그냥 한 시간 정도 쭉 읽기 때문에 잠자기가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이. 산사춘님, 복귀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데이 백곤님이 1월 5일 날더 파티 써주셨네요. 요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국내 개봉한 셀리 포터 감독의 영국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단 추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친구와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파티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기력해 보이는 그녀의 남편 빌, 냉소주의자 에이프릴과 결별 직전의 남자친구 고프리드, 페미니스트 마사와 연인 지니, 잘 나가는 은행가 톰까지. 인물 소개는 다음 포털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된 7명의 인물들이 집이라는 제한적인 공간과 축하 파티라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풍자극을 펼칩니다. 풍자는 범위가 넓은데 에둘러 몸살임에 비판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정곡을 찌르는 후비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이 작품과 소재 주제가 비슷한 교양 있는 기득권, 진보 성향의 지식인을 비판하는 더 스퀘어보다는 조금 더 후벼파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상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더 스퀘어는 영화제 심사위원들 마음에 들기 딱인 영화라는 걸한번더 느낍니다. 더 스퀘어를 볼 때는 뭐다 그렇잖아, 저 정도면 귀엽지 싶었다면 이 영화 더 파티는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저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볼땐 이렇게 보이겠구나 라고 느껴져서 자기의 반성을 하며 조금 더 숙연하게 감상을 하였습니다. 등장인물 서너 명 정도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특히 찔려하며 보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슬픔이 등등처럼 제 안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투닥거리며 다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가 의례 그렇듯이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보통 내공으로는 안될 연기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킬리언 머피, 팬시한 양복을 빼입고 다니는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성공한 금융업계 종사자로 나오는데 그 불안하고 히스테릭한 느낌, 저까지 덩달아 불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이 배우 참 좋아합니다. 킬리언 머피. 왠지 얼굴만 봐도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잘 표현해 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겉은 멀쩡하니 매끈하게 빼입고 다니지만 속은 극중 킬리언 머피가 화장실 들락날락 하며 다리 덜덜 떠는 것처럼 항상 불안하고 간당간당한 기분. 마치 편집증처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긁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점점점. 결말,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 헉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래 턱이 떨어질 만큼 놀라운. 좋은 엔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 밖의 결말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러닝타임이 71분. 굉장히 쌈박하지 않나요? 크크. 완벽한 타인과 대학살의 신이라는 영화도 함께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좀더 인물 개인에 집중했다면 이 작품 더 파티는 사회 전반에 걸쳐 특정 계층과 사고방식을 비판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영화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진보 지식인들 까는 영화. 좀 깠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뭐 그런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편을 여러 만들기도 했었죠. 정치 시리즈 제가 녹음한 거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진보 스스로도 좀 까는 그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백 영화입니다. 그런데 색이 없다는 게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다채로워서 좋았습니다. 연출자의 자신감과 어떤 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네요. 방금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촬영의 90%가 핸드헬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와, 그 핸드는 금손인가 봅니다. 선택한 방식 대비 결과물이 너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핸드헬드는 카메라를 직접 손으로 들고 움직이면서 찍은 거죠. 보통에는 그 카메라 지지대 이런 걸로 함께 찍는데. 덧붙여서 강신의 수다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목표, 소망, 다짐한 것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나 정했습니다. 살아있기. 뭔가 숙연해지는데요. 살아있기. 수지님이 답글로 새해 목표 세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산 영화제 가서 보기입니다.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목표죠. 하하. 2019년에 부산 영화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지님. 저의 2019년 목표? 네, 까먹었네요.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마다 어떤 화두 같은 걸 정해가지고 곱씹으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금방 까먹네요. 뭔가 슬프네. 자, 2월 9일날 저도 이거 썼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파티. 이 영화에 대한 왓챠 평가 중에서 제일 공감을 많이 받은 평가가, 식자층을 조롱하는 유머가 백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자층에게만 통할 영화. 머리에 든 사람을 조롱하는 영화인데, 머리에 든 사람만 알아들을 만한 영화, 뭐 이런 거죠. 저도 이 평가에 숟가락 하나 얹어봅니다. 이 영화 유머 코드라는 게 너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는 풍자극으로 이른바 진보 엘리트를 비꼬는 것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지만, 어쩌면 아예 그런 관객층을 노린 건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인물들 그룹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젊은 쪽에 과격할 정도로 시위도 해봤고, 영국 무상 의료의 경직성을 비꼬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성별, 국적, 과거 형태 등으로 현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풍자와 유머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은 뭐 혐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중의 소소한 얘기를 유머 소재로 쓰는데 그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앞서 적었던 것처럼 이 영화 속 인물들은 명백하게 진보 성향인데 바로 그 지점을 활용해서 이 진보 엘리트 전체의 모순을 비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적인 것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비판하여 명성을 얻은 남성이 죽을 병에 걸리자 순식간에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레즈비언 커플은 서로를 향해 남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합니다. 뱃속에 남자 아이를 뱄다고 싫어하고, 강간마, 남성을 총칭해서 강간마랑 성관계했다고 비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남편이 불의를 저질렀던 얘기를 듣고 그를 폭행하는데, 엔딩씬에서 그 폭행이 실은 그녀의 욕망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진보 엘리트의 이중성을 까발리고 위선적으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진보 프레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나다니엘 블레이크도 진보의 비인간성을 살짝 드러냈다고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두 영화 모두 영국의 배경이고요. 극 중에 가장 속물적이고 세속적이라 평가받은 금융 종사자가 나옵니다. 마약을 하고 과민해 보이고 총까지 들고 다니죠. 재밌게도 영화를 보다 보면 그가 가장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극 중에 어느 인물은 그 금융 종사자에게 너는 현찰이 아닌 데이터를 만지잖아 라는 뉘앙스로 비난을 하는데 정말 꼰대 같은 발상이죠. 아니 그럼 20세기에 살던가. 극 중에서 이 금융 종사자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평범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 총도 다른 인물이 쓰게 되죠. 솔직하게 영화는 그리 크게 재밌진 않았고요. 조롱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이 영화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저열함을 품격 있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화임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진보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와 그 이중성을 제대로 까발렸으니까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념은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요즘은 그게 뒤바뀌었죠. 이념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엘리트주의를 정말 싫어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한번 엘리트가 돼본 후에 엘리트주의를 까봐라. 그러면 말빨이 더 먹힐 텐데. 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만.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엘리트주의는 계급주의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도 계급 같은 건 없잖아요. 뭐 양반, 뭐 노예,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형된 게 엘리트주의다. 나는 너희랑 달라. 내가 나온 대학은 이렇고 내가 배운 건 이런 거야. 니네가 뭘 한다고 말을 하니 그냥 내말 들어야지. 나는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면 좀 공부를 하고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떤 때는 이 말을 맞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모든 지식은 사실 대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쓸모도 없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더 파티 저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하다. 데이비 백구님은 감정이입을 좀 하시면서 재밌게 보셨고요. 비교 감상 해봤습니다. 자, 1월 9일 날 데이비 백구님이 영화 두 개를 보고 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나요? 강신의 수다님과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모두들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부탁 하나만 들어줘. 보셨습니다. 오션스 8보다 좋았습니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죠. 더불어 감각적인 요즘 스타일의 연출. 안난 켄드릭과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매력은 비율 잘 맞춘 칵테일 같았습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 외국 영화죠? 나를 찾아줘를 떠오르게 하는 시종 흥미로운 전개이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점 과도한 변주에 이게 뭔가 싶기도 했네요. 난장판 짬뽕의 느낌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 예측이 잘안 되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미스터 앤 미스터 데디를 보셨네요. 폴 러드와 스티브 쿠건 조합만 믿고 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유쾌하고 시사하는 바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녹여냈고요. 덕분에 원제인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 재정의 하게 되었네요. 저도 열린 사고를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나 봅니다. 부모의, 영어로 parents의 디폴트 값이 부 플러스 모라고 생각하고 산것 같습니다. 부 플러스 부, 모 플러스 모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는 저도 보고 싶었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나온다고 해서. 네. 부탁 하나만 들어줘, 미스터 앤, 미스터 데디,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밤 11시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혀가 막 꼬이고, 그러네요. 이게 너무 늦게 시작했나? 자, 1월 11일 날, 앤와닉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새해 첫 글이 늦었습니다. 요새 영화력이 약간 하락했고, 마눌님께서 독감으로 앓아서 간호하느라 영화 볼 짬도 없고 해서 늦었습니다. 벌써 1월이 열흘이나 지났는데, 고작 두 편을 봤네요. 몬테나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서부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자만드 파이크도 출연하네요. 인디언 킬러로 불리는 전쟁 영웅인 주인공 베일신 형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디언 추장 가족을 인디언 보호 구역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마지못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호 구역인 몬테나까지의 긴 여정을 떠나는데 여정 중에 호전적인 인디언의 습격으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여주인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전적인 인디언에게 공격을 받고 또 탈주한 탈영병의 공격으로 자신들의 부하들을 하나둘 잃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적대적이었던 인디언과 교감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서부 배경 로드무비입니다. 오. 서부 극 로드무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옛날 영화 늑대와 함께 추물이 생각나게 하는데 결국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배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과거는 잊지 말되 서로를 용서하며 미래를 위해 잘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디언을 몹시도 괴롭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감독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척 대신 화해와 포용을 하라는 메시지를 건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녹음 기준으로 좀 대선이, 미국 대선이 지났는데, 네, 과연 누가 될까요? 트럼프인가 바이든인가? 다만 영화가 시종일관 계속 무겁고 진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지치는 느낌입니다. 대중성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도 늑대와 함께 추물처럼
다소 말랑한 반성과 자기 미화가 섞인 것보다는 이런 진중하고도 철저한 반성이 인디언과 미국인들을 다루는 영화엔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새해 첫 영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포스터와 제목만 보고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 제가 홍상수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냥 거리로 했다가 다행히 다른 감독, 장률 감독님 작품이기도 하고 배우들도 좋고 해서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홍상수표 영화와 느낌이 많이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의 영화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홍상수표 영화와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파악이 잘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훨씬 위트와 유머가 있고 더 따뜻했고 더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명기남 배우님의 대사 한마디엔 진짜 빵 터지기도 했고요. 영화는 군산 장면이 1부, 서울 장면이 2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간의 흐름도 좀 꼬여 있습니다. 군산 부분을 보면서는 이게 무슨 영화야 싶다가 서울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영화의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지더군요. 산다는 것, 살면서 겪는 모순, 우연, 필연 등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고요. 그냥 유명한 배우분들이 특별 출연, 카메오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화면도 마치 풍경 사진처럼 예쁘고 정감각에 잘 촬영이 돼서 감독님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찍으셨나 보다 하고, 편하게 감상하면 큰 어려움 없이 썩 괜찮게 감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마 군산에 성지순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 지금 군산의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초원 사진관 제가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복원돼 있고 다른 문화재들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도 있고 해서 군산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저 웬만하면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드는 편인데 군산하고 목포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군산 갔다가 목포에서 좀 지내다가 뭐 하룻밤 묵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에너앤닉스님이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몬테나 이렇게 보고 써주셨습니다. 자, 1월 14일날 이어서 에너앤닉스님이 보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영화 몇편 봤는데 마눌님께서 독특한 영화를 원하셔서 골라서 본다는 게좀 특이한 영화를 많이 봤네요. 감상평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뭔가 부러운데요? 이게 뭔가, 상대가 원하는 영화. 아, 오늘은 뭐 코미디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취향에 맞는 코미디 영화 딱딱딱 떠올라서 그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능력. 와우. 이거 엄청 부럽네요, 진짜. 전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제 주변에는 제가 이 영화 팟캐스트 하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까 내가 볼 만한 영화에서 추천해줘 이런 이제 말을 종종 듣는데 아 그때마다 좀 많이 아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를 추천해줘야 될까? 아 이런 생각에 잘 생각도 안 나고 에노야닉스님 이게 사랑의 힘인가요? 부부의 세계인가? 네 베로와치 아웃을 보셨네요. 나홀로 지배의 사악한 변주판이라고나 할까요?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반전이 좀 있는 영화라 내용을 말하긴 못하고요. 굉장히 독특하고 상당히 깔끔한 영화였습니다. 시간도 90분 정도로 짧고요. 잔인한 장면이 거의 없음에도 상당한 긴장감도 주고 유머도 있는 괜찮은 공포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이거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이거 원고 준비하면서 나홀로 지배인데 좀더 사악한 버전, 네. 이 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맘앤데드 보셨네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공포물입니다. 앞서 베러와치 아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려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내용인데, 시간도 90분이 채안 되어서 금방 감상 가능하고요. 육아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은 일전에 보았던 툴리 생각도 났고요. 재미는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 비추들입니다. 그리고 어드리프트 우리가 함께한 바다 보셨네요.
이 영화는 저 혼자 감상했는데 마눌님께서 이런 재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 챙겨보는 편인데 이 영화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특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혼자와 함께 요트를 몰고 가다 태풍에 휘말려 조난을 하게 된 주인공이 무려 41일간의 표류 끝에 구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 전형의 기승전결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특이할 건 없지만 나름 반전도 있고 과거와 현재의 교차 편집으로 이런 진부함을 다소 덜고 있더군요. 아, 맞아요. 이 영화 참 반전이 있어요. 저도 이 영화 봤는데. 그리고 태풍 장면이나 물속 장면 등의 촬영이 매우 실감나게 잘 찍혀 있어서 이거 보는 맛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감동 실화는 어지간해선 다 좋은 편이니까요. 한번 감상해 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새 영화 Better Watch Out, Mom and Dad, 어드리프트 읽어보았고요. 네, 한국 영화 말모의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1월 15일 날 수진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유해진 배우의 전형적인 연기가 상영 시간 내내 이어지지만 이 배우에 맞춰진 각본 덕분인지 지루해지지 않게 끝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계상 배우는 이전에 장첸 역을 맡았을 때의 강한 캐릭터에서의 모습과 다른 형태의 연기를 보여주었으나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네요. 아버지는 감옥 가고 나는 군대에 끌려가면 동생은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어린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유해진 배우의 그 아들이 하는 말이었던가요?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창씨 개명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친일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내가 정작 그 시대에 갔으면, 살았으면, 나는, 민족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당시에 친일파가 되었을지도 몰라도 그런 짓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비판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저는 일본의 그 행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일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근데 정말 제가 그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더 앞장서서 동족을 막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 계속 읽어보죠. 지금은 공기처럼 쓰는 한글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고 시대의 아픔과 코믹적인 요소가 과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 흔한 멜로적인 요소를 넣지 않은 점도 괜찮았네요. 135분, 아쉽게 살짝 지루함이 느껴졌습니다. 백업의 중요성, 역시 백업은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사의 각본을 맡은 엄유나라는 분이 맡은 작품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는 마음에 들었지만 영화 택시 운전사의 마지막 하체의식 장면이 이상했던 것처럼 말모이도 알수 없는 무언가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는 재밌게 보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하는, 꼰대 같은 마음이 좀 듭니다. 데이비 백호님이 답글로, 윤계상님 작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님, 정작 저는 무대 인사를 놓친 이후로 딱히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윤계상 씨 연기는 항상 뭔가 좀 아쉽죠. 크크. 제 생각에는 겉으론 시니컬하지만 속은 따뜻한 느낌의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이 다소 많지만 과묵한 데이비 백고님이 윤계상 씨의 아주 열렬한 팬이시죠. 애나의 닉스님도 말모에 부쳤습니다. 택시 운전사 전에 나왔더라면 괜찮은 영화였을 텐데 아쉽네요. 엄유나 감독님이 택시 운전사 각본을 쓰신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복제를 해서 영화를 직접 만드셨다군요. 이 부분만 빼면 메시지도 좋고 괜찮은 영화였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기 복제, 자기 표절. 이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
혹은 영화 감독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전에 성공했던 작품 혹은 노래 혹은 앨범과 전혀 딴판에 혹은 정반대의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쩔 때는 더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뭔가 안주하지 않고 좀 과도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시도, 실험적인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 자기 복제가 정말 무섭죠. 저희 방송도 좀 사실은 좀 그런 거를 경계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뭐 그냥 하고 있네요. 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의 흐름, 주인공의 의식 변화, 유머 포인트까지 너무나도 영화 택시 운전사와 흡사합니다. 심지어 두 영화의 주인공인 송강호, 유해진 배우를 서로 바꿔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요. 이번 영화까지야 이런 스타일이 먹히겠지만 다음 작품도 이렇다면 벌써 걱정이네요. 주연, 조연, 연기 다 평균 이상이고 아역 연기도 좋고 특히 악역인 허성태 배우의 일본어 연기는 아주 수준급입니다. 수진님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교훈적이지만 또 너무 개몽 영화틱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영화 끝나고 울림도 제법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올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시감 쩔고요. 아마 이런 공식의 흥행작은 이 말모이가 마지막일 듯 하고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피로감을 빨리 포착하고 개선해서 새로우면서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산사추님도 말모이 써주셨습니다. 이 영화는 약간 더 진지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가 너무 괜찮았는데, 1940년대 시대상을 너무 곱게 그린 듯해서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1940년대면은 한창 일본이 그 전쟁에 미쳐가지고, 진짜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걸 뭐, 모든 자원, 인적 자원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냥 싸그리 끌어가던 그런 시대인데, 유해진 배우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의 역할도 그닥 공감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어 학회를 이끄는 윤계상 배우는 이제는 가수로는 기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연기 잘하는 배우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오, 좋게 평가해 주셨네요. 1월 30날 데이비 백곤님도 보고 써주셨습니다. 결국 보고 왔습니다. 한국적인 작품이네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만 12세가 넘은 청소년들 많이 많이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필수 도서 목록이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수지님과 애니아닉스님께서 남겨주신 후기 다시 읽어보았는데 저는 딱 꼬집어 택시 운전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자주 보던 거 하나 더 나왔구나 정도였습니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역사와 감동 속에 피어나는 소소한 웃음꽃. 생각보다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훈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감동적이더군요. 웬만하면 극속 내용과 인물에 몰입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어느샌가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감동 파트는 여러 인물들이 나눠 맡았고 웃음 파트는 유해진 배우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계상 배우 연기 잘하십니다. 뿌듯했습니다. 크크. 제가 전에 썼던 댓글 겉으론 시니컬하지만 속은 따뜻한 느낌의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불평, 불만이 다소 많지만 과묵한 딱 그런 역할로 나오시더군요. 윤계상 배우 작품들을 보면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뭔가 부족한 듯 해서 매번 아쉬웠는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연기한다는 게 느껴져서 힘이 좀 들어간 듯 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툭툭 던지거나 별 생각 없이 후두둑 흘리는 듯한 자연스럽고 힘뺀 듯한 혹은 서글서글 능글능글한 연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능글능글한 스타일이나 본투비 연예인 배우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더 윤계상님을 좋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윤계상 짱 크크. 아 이거 윤계상 팬심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뭔가 좀 기존 배우들의 연기 느낌이 좀 아니에요. 윤계상님은.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영화에서는 또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아, 너무 어색한데? 연기 못하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계상님 좋은 거는 그 영화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혹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 예전에 그 뭐죠? 윤여정 씨 나왔던 영화에서도 작은 배역으로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저희가 녹음도 한적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목이. 네, 제가 이래서 영화 추천을 잘 못합니다.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자, 덧글로 민들레, 푸른 하늘, 은하수 등의 노래 이두 부분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들레 첫 등장신은 제가 너무 대놓고 비웃어버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네요. 이 작품도 후반 20분 정도에서 이미 정신은 귀가 중이었습니다. 요새 영화들이 불필요하게 길게 나오네요. 극한 직업의 러닝타임 111분이 쌈박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조연철 배우가 귀엽게 나오시더군요. 날리는 듯한 가벼운 목소리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지혁 배우 주연의 TVN 드라마 아르곤에도 출연하셨네요. 네, 우리 천우희 배우도 나온 드라마이죠. 말모이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네, 말모이 비교 감상이었고요. 제가 몬스터를 봤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봤고요. 리듬감이 너무 처집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남주가 일진 일행에 끌려다니다가 괴물을 만나게 되고 이후 자신 대신에 괴물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잠시 평안을 얻죠. 왠지 일진 학생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하고요. 그러나 괴물의 혈육이 이들을 찾아오면서 클라이맥스를 맞게 됩니다. 결말이 15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화 같습니다. 몬스터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실제 괴물과 괴물 같은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 괴물도 나쁜 거 아닌가요? 주술이 걸렸든 아니든 인명을 사람을 해쳤으니까요. 영화 박화영을 본뒤이 영화를 보니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몰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왕따시키는 장면들에서 오락적인 리듬감을 쓰더군요, 이 영화가. 이런 영화에 현실성 운운하면서 평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건잘 알지만 전체적인 리듬감이 너무 처지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영화 속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현실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말에 동기어진 하는 장면도 의미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 또한 남자 주인공의 괴물성이 발현된 것이라 느껴져서 그리 통쾌하지도 않았고 인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지가 뭐라고 다른 학생들을 그렇게 심판을 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이런 괴랄함은 일본이 잘 만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영화 배틀로얄만 봐도 정말 리듬감이 굉장하잖아요. 정말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이상한 내용인데 언젠가 배틀로얄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실력을 키우는 게 소원입니다. 여하튼 아니 배틀로얄도 제가 한번 블로그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은유적으로 제가 그때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든 생각은 뭐냐면, 일본의 민주화 세력이라 해야 될까요? 일본의 학생 운동 세력들이, 제가 알기로는 막 투쟁 후반기에는 막 서로 쏴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괴멸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비꼬는 영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제가 이 영화 봤을 때는 뭔가 은유적으로도 볼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녹음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아니라가지고 데이비백호님이 1월 16일날 답글을 써주셨네요. 강신의 수다님께서는 아쉽게 보셨군요. 저는 뭔가 패기가 느껴지고 신선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감상해주셔서 동지애가 느껴지고 좋습니다. 저 말고 이 작품 본 사람을 주위에서 아직 아무도 못 봤거든요. 간만에 게시판에 제 댓글로 떡칠하는 기분이네요. 떡칠하니까 영화 툴리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자는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도 속으로는 컨실러 범벅이야. 라는 대사. 듣자마자, 너무 심하게 맞는 말이잖아. 라고 느껴버렸습니다. 여자는 어쩌고저쩌고, 남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대사는 그냥 가슴에 확 꽂히더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자는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도 속으로는 컨실러 범벅이야. 네, 여하튼 문문문 몬스터 감상 댓글이었고요. 1월 15일 날 소요님이 블로그 쪽에까지 찾아오셔서 댓글 써주셨습니다. 원래 그 유튜브 쪽에서 처음 뵀던 분인데 제가 이 댓글을 예전에도 한번 녹음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님, 강순아님, 안녕하세요. 1년 전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렸던 소요입니다. 다시 1년 만에 찾아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입원한 지는 8개월. 알코올을 너무 사랑한 죄일까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입니다. 놀랐습니다. 저의 흔적을 찾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어제 일처럼 기억해 주셔서. 하나 더 기억나실까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고 했던 습작으로 그칠지 모르겠으나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멀쩡할 땐 놔두고 망가져서야 붙잡다니. 2003년 서울에서 한 해를 났습니다. 귀향전 마지막으로 볼수 있었던 영화.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종종 찾는 곳일 테죠. 시네큐브에서 개봉하는 첫날 첫회 감상. 자카리아스 쿠누 감독의 아타나주와 2001년 작품. 지금 생각하면 콧 웃음부터 나오지만 당시 영화를 보고 숨듯이 찾아 들어간 화장실에서 왜 그렇게 꾹꾹 숨죽여 울었는지. 그렇게 막연한 동경 그 이상을 꿈꾸게 한 영화. 강신수다 가족분들께 이런 심신으로 복을 권하고 건강을 기원한다는 게 왠지 자격 미달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왜고 또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그냥 그저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강수다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천사 같은 친구와 함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게 강수다 새 소식을 먼저 물을 정도입니다. 역시 강신의 수다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차분한 진행이 좋다는군요. 하지만 절대 운전하면서 듣거나 옆에 태우거나 하면 곤란할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하. 잘 지내겠습니다. 잘 지내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 들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이죠. 데이비 백곤님이 답글 써주셨습니다. 소연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몸도 마음도 얼른 다 나아지시길.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소희님 지금도 청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해지셨기를 바라고요. 혹은 소희님이 안 들으시면 소희님 뭐 지인분이 들으시면 좀 안부를 제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 이 방송이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은 걱정을 덜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데이비 백거님이 1월 17일 날, 초행이라는 영화 보고 써주셨네요. 극사실주의 작품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저는 크게 공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청춘의 다수가 저렇다고 하긴 하더라, 이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제하는 모습을 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 모든 게 처음이다. 그래서 어렵다. 초행임을 강조하는 장면과 대사와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엔 그래, 그렇지 싶다가도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남자 주인공이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다 몰라요. 애기도 아니고. 주인공 두 명은 인생의 초행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무섭다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하나 가지고 정글숲 덤불을 헤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초행길을. 길도 나지 않은 곳을 그냥 일단 장애물 뜯어내 가면 전진해 보는 기분이에요. 칼도 점점 날이 무뎌져 안 드는 것 같고요. 흑흑. 덧붙여서 집안 바닥에 신문지 깔고 탕수육 먹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신문지 넓게 깔아놓고
꿔바로우에 튀긴 꽃빵에 연유 찍어서 고량주 같이 먹으면 정말 좋겠네요. 요즘에는 저는 짜장면 이런 거를 배달시켜서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워낙 중국집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가면은 거기서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더좀 신선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죠. 그래서 약간 좀 불어있는 듯한, 좀 식은 듯한 그런 짜장면의 맛. 네, 그것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바닥에 신문지 끌어놓고 그렇게 먹는 것도 기억이 나고, 친구들하고 친구 자취할 때 가서 먹기도 하고, 제가 또 어릴 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자 탕수육이라고 정말 이상한 혼종 음식인데, 피자 탕수육 시켜놓고 그 프리미어리그 막 축구 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댓글로 데이비백고님이 조연철 배우는 래퍼 마미손 매드클라운, 실명은 조동림, 그 래퍼의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자꾸 그 형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몰입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극 중에 랩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웃겼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랩하는 거죠. 네, 초행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글래스를 비교 감상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분량이 있는데, 네, 요거까지 해보겠습니다. 글래스까지 비교 감상. 저희 방송이 글래스도 녹음했고요. 그러니까 샤말란 감독의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웅 3부작이죠.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글래스 이렇게 이어지죠. 모두 다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브레이커블부터. 자, 제가 1월 17일에 썼습니다. 오늘 개봉했죠. 녹음 예정이고 원고를 써놓고 녹음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샤말란 감독의 영웅물 3편을 다 녹음하게 되었고, 이전 작들보다는 장르적 재미가 더 확연하게 구현된 편입니다. 반면 정서를 위한 작업은 더 줄었습니다. 샤말란 감독의 이 영웅 3부작 중에서 앞선 두 편, 언브레이커블하고 23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그 표면이 장르적인 것과 그 이면의 정서적인 것을 좀 구분해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둘이 완벽하게 뭐 겉도는 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너무 한쪽만 보고서 평가하면 곤란하다. 이 둘을 함께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감독이. 그 영웅 3부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정서적인 것도 함께 파악하면서 보면은 그 장르적인 그 재미가 더 커집니다. 네, 저희 방송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이야기보다는 캐릭터들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글래스를 보았고, 영화의 결말은 좀 뜬금없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신선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의도에 200% 공감하는지라 좋게 보았고요. 여성 배우 아냐 테일러 조이 분량이 적어서 살짝 실망했습니다. 엔화닉스님도 글래스 보고 써주셨네요. 토요일 아침 불러도 잠만 자는 마눌님을 확인한 후 조조 영화로 급히 예매하고 보러 왔습니다. 심지어 다녀왔는데도 마눌님은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크크.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나 다이나믹하고 스릴 있습니다. 모두 꼭 결혼하세요. 영화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 저는 좋았습니다. 전편의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좋았고요. 언브레이커블에서 블리스 윌리스 아들과 사무엘 잭슨 어머니 역의 배우가 그대로 출연했다네요. 무엇보다 궁금했던 나이트 샤말란표 히어로 이야기의 마무리가 역시나 범상치 않아 좋았습니다. 강신혜님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반전이자 마무리가 10분 동의되면서 감탄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1차 반전에서 그쳤다면 좀 당혹스럽고 허탈했을 텐데, 두 번째 반전이 그런 마음을 날려버리더군요.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크크. 제임스 맥어보이의 미친 연기력 쩔었고요. 진짜 연기 잘하더군요. 4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강신혜님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5일날 데이비 백검님도 써주셨습니다. 시리즈의 전편인 언브레이커블이나 23 아이덴티티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상업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야기와 전개 방식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덕분에 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작인 23 아이덴티티는 흥미로운데 지겨운 희한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자버렸거든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안 되었나 봅니다. 줄곧 어두컴컴한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1편격인 언브레이커블은 흥미롭게 감상했더랬습니다. 이 영화 뭐지?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진짜 끝나버리더군요. 묘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주인공 데이빗에게 공감도 되었고요.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는 상처받은 자들. 영화 글래스에서 해당 단어와 대사를 듣는 순간, 아, 이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특히 비스트 캐릭터가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감정이입은 가장 덜 되는데 안타깝긴 가장 안타까운 캐릭터였네요. 아, 이 문장 참 좋은데요.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는 상처받은 자들. 이게 대사로 나온 줄 모르고 방송편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3편, 이 3편 모두 그래요.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는 상처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체 장애, 혹은 어떤 마음의 장애, 혹은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혹은 그것에 지지 않는 그런 영화이죠, 이 영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2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23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상처받은 자가 오히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 악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구원도 동시에 받아요. 장르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같이 그 장면이 완전히 그 폭발시킨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말 뒤에 이제 그 감옥의 창살이었나? 그거를 그 악당이 부수던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 주인공도 자기 스스로 가두고 있던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면에 그런 감옥의 창살로 표현하게 됐지만 정서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본명을 들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 트라우마, 그 상처,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그 상처가, 하지만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혹은 또 그것을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 노력을 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악당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당을 단순히 악당으로만 볼수 있을까? 혹은 피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는 상처받은 자들의 여정이죠. 또 좋은 말씀을 딱 써주셨네요. 데이베코님이. 계속 읽어보죠. 이번 작품에서는 세 명의 주인공 모두 함께 공동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스터 글래스가 단독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왜 제목이 글래스인지 의아했었지만 말미에 납득이 되더군요. 모두 미스터 글래스의 설계였으니까요. 그렇죠. 전작들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 줄거리가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단점 빼고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역시 히어로물인 아쿠아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벡터맨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쿠아맨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댓글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이번에도 카메오 등장을 했더군요. 아예 작정하고 대사도 꽤 많이 넣고 그 장면 이상했습니다. 뜬금없는 느낌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크크. 그리고 다들 극장 가시면 어느 위치에 좌석에 앉으시나요? 저는 중간보다 조금 앞쪽에, 살짝 오른쪽에 앉습니다. 화면이 액자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제 눈에 꽉 차게 들어오는 걸 좋아해서요. 에누야닉스님이 답글로, 언브레이커블은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 바로 다음 작품이라서 오로지 반전이 무엇일까에만 관객들이 집중을 했고, 저도 그랬기에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부작 중에 제일 나은 듯 하고요. 저는 극장에서 중앙좌석 뒤에서
세네 번째 앞맨 왼쪽 통로 옆에 주로 앉습니다. 제가 덩치가 있어서 한쪽이라도 아무도 없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막을 읽기도 좋고요. 데이비 베커님처럼 화면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듯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가능한 한맨 뒤에 앉습니다. 저는 화면이 액자처럼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크린과 함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거 뭔가 변태 같은데. 스크린이 너무 꽉 차게 들어오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눈이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맨 뒤에 중앙 아니면 맨 뒤에서 왼쪽 편. 영화 속 세계와는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네요. 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수지님도 2월 12일 날, 글래스 그 방송편, 그 블로그 페이지에 써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래스 방송편을 듣고 VOD로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를 감상했습니다. 글래스 방송편을 듣고 위두 영화를 보니까 이해가 더잘 되고 영화를 더 재미나게 볼수 있었습니다. 23 아이덴티티의 마지막 장면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딱 한마디 대사가 강렬했네요. 글래스 영화가 나올 거라는 암시. 하지만 이제 글래스는 영화관에서 거의 다 내려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흑흑. 스포 부분을 건너뛰고 강신혜님 방송을 들었으니 VOD 나오면 봐야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지만 2월 18일 날 영화 보고 써주셨습니다. 글래스. 마지막 남은 상영관 하나를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대한극장. 오랜만에 가봤네요. 강신혜님 방송에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확실히 이면의 정서는 전작보다 많이 안 보입니다. 또한 더 이상 속편을 만들지 않겠다는 감독의 강한 의지도 보였고요. 하하. 거스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지배권력에 대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배권력은 꽤 어설프게 회유와 협박을 하고 씁쓸하게도 결국엔 굴복을 시켜버리죠. 맥어보이가 살짝 몸이 불어서 헤드윅 역할이 좀 우스워 보였고 브루스 윌리스의 분량과 역할이 적어서 좀 아쉬웠고 사무엘 잭슨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정리하며 시리즈를 종료시키며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 만족하면서 보신 것 같네요. 사실 방송편에서는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시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촛불 혁명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결말이다라고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언론을 믿을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력 스스로가 자기 반성을 하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언론인들이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해요. 자신들의 그 언론인들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언론인은 아니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며 사실은 언론은 감시 기능보다는 진실을 찾아서 알리는 그게 더 우선이지 않는가? 진실을 찾고 알리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못된 권력은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를 목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날의 한국 언론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글래스 마지막 그 결말이 녹록치만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아, 이 명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종영된 비밀의 숲 2탄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비밀의 숲에 대해서도 제가 그 블로그에 써놓았지만, 비밀의 숲 2편. 권력이 부패하는 거는 조직의 문제 혹은 어떤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고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시즌2에서는 그것이 좀더 직접적이고, 좀 명확하게 나타났죠. 좀 이야기를 베베 꼬아서 그렇지. 어떤 구조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어떤 개혁이든지 간에, 항상 구멍은 있기 마련이고, 그 구멍을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기억이 먼저다. 이런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둘 다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뭐, 인적 청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무작위한, 정말 무자비한 인적 청산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 구조 개혁과 함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샤말란 감독의 영화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부작이. 언브레이커블 같은 경우는 부자 관계라든가, 혹은 부부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내 존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도 좀알수 있겠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 1월달 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도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 조회수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네, 좀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그 달마다 리뷰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죠. 저도 좀 최대한 좀 쓰려고 노력 중인데 요즘에 영화 보는 게 별로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지 하나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강신의 영화제를 올해도 일단 하긴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해마다 했었죠. 올해 개봉한 영화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심이 됩니다. 참여 숫자도 작년에 10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네요. 여튼 이간에 제가 조만간, 설문지를 만들어서 방송편으로 또 홍보도 하고 링크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월 18일 날 NY닉스님께서 33을 보고 써주셨습니다. 2010년 칠레의 광산 매몰 사건에서 생존한 광부 33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국 영화 터널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요. 기승전결도 거의 비슷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개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요. 실화가 아니라면 너무 평범한 재난 영화 정도였을 겁니다. 다만 실화가 주는 감동은 역시나 묵직하더군요.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있는 안토니오 반데라스 배우도 볼수 있었고 역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줄리엣 비노시 배우도 볼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1부에서 나왔었나요? 좀 이따가 나오나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배우들의 멋진 모습들은 뭐 20대에서 거의 40대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역할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70대 그 정도에서 나오는 모습들에 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죠. 같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은 특히 외국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의 영화. 그런데 칠레 언어가 스페인어인데 아무리 이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이더라도 등장인물들이 모두 영어로 대화하는 건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챔피언도 보셨습니다. 2018년 개봉했던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 중 유일하게 안 봤던 작품인데 늦게 감상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영화입니다. 좀 염치 없을 정도로 뻔해서 민망하네요. 네, 저도 이 영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동석 배우의 연기가 2018년도 출연작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한예리 배우도 좋았고요. 마동석 배우가 왜 다작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새해에는 약간 속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동석 배우 지금 할리우드에서 히어로물 찍게 됐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좀 개봉 일정이 많이 밀렸죠. 애누아 닉스님이 보신 33 챔피언이었고요. 21일 날 애누아 닉스님이 다시 써주셨습니다. 이퀄라이저 2탄을 보셨네요. 덴젤 워싱턴 배우가 전직 군인이자 특수 요원으로 등장하는 소위 예전 한타까리류 영화입니다. 1편이었던 이퀄라이저보다는 좀 지루한 편인데, 태풍 치는 바닷마을에서 주인공과 악당 패거리가 대결하는 마지막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표 영화답게 총격신, 격투신이 수준급 이상이고요. 배우는 뭐 믿고보는 덴젤이니까요. 저이 영화 1편은 재밌게 봤었고, 뭔가 그 쾌감이 있거든요. 은둔 고수의 쿼터를 건드려서 그거 다시 실력을 보여준다? 뭐 이런, 아,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영웅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이미 영웅이었던 자가 세계의 정의를 지켜주는 뭐 그러한 느낌? 제가 이 편은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케이블에서 마지막, 지금 댓글에서 써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시퀀스? 그런 것만 잠깐 봤었거든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이 시리즈가 왜 한국에 개봉을 안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덥잖은 어설픈 영화들도 다 개봉하는데 말이죠. 3편 나오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1편 먼저 보시길 추천합니다. 와, 덴젤 형님도 이제 나이가. 네, 저희 이 형님 참 좋아하는데. 이 형님 연기 패턴 중에 혀를 내림거리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 참 좋아합니다. 자, 이퀄라이저 2편 써주셨고요. 데이비 백곰님이 1월 23일 날 써주셨습니다. 한국 영화네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앞서 본 초행보다 1부에서 읽었었죠. 한국 영화 초행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영정 배우가 맡은 역에는 뭔가 동질감도 들더라고요. 고현정 배우,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질 않아서 연기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이제야 느꼈습니다. 고현정 배우가 여기서 그 술고래? 술꾼? 그런 느낌으로 나오시죠? 술에 쩔어가지고. 지금 뭐, 소설도 못 쓰고 막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분으로 나오는데, 네. 협상도 부족했습니다. 생각만큼 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지리한 협상 장면들만 나열한 작품일 줄 알았는데 액션이라고 볼수 있는 장면들도 조금 섞여 있고 드라마적 요소도 곁들였더군요. 소재는 국내 한정에서 신선한 편이고 전반적인 구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협상답지 않게 인물들과 전개가 촉촉합니다. 불필요하게 따뜻하고 뜨겁고요. 자고로 협상이라 함은 비등한 인물끼리의 팽팽한 기싸움과 두뇌 싸움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선 협상가가 인질범에게 끌려다닙니다. 너무 기울어 있습니다. 이야기 내내 심의의 균형이 맞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는 좋았고요. 특히 손예진 배우는 이번에도 역시 네, 손예진 배우는 뭐 거의 모든 영화에서 제 몫을 해내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실패한 영화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손예진 배우가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영화가, 뭐, 초대박이 난게 없더라도, 그래도 중박 정도는 다 쳤어요. 어느 정도 흥행성과 스타성이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런 여성 배우가 좀 국내에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급 최강이라고 제가.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자, 변산도 보셨네요. 생각한 만큼 나왔더군요. 그래도 참을 만해서 중반부까진 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다볼 작정으로 시작했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박정민 배우, 연기는 잘하시지만, 랩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영화를 제대로 느끼질 못했네요. 그나마 절반 본 것도, 이거 다 보고 8마일 보면서 정화해야지 생각하며, 인내하며 보았네요. 아, 네. 데이비 백고님이 그 힙합 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또그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최근 본 작품 중에서는 인디 아일과 툴리의 잔상이 아직 머리에 떠다닙니다. 콜미 메이비를 부르던 샤를리즈 테론.
전형적인 티네이지 팝을 그렇게 슬프고 약간은 처절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게 배우의 힘이겠죠. 자, 변산, 협상,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보셨는데요. 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저도 약간 추천합니다. 이거 좀 심심한 영화인데, 아, 독립영화죠? 근데 하여튼 고현정 배우의 진짜 그 생활 연기 하나만큼은 엄청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진님이 1월 24일 날세 번째 살인 보고 써주셨네요. 최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책,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연출부터 시작해서 TV맨 유니언 활동을 하며 느꼈던 영상 제작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제작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후 영화 연출을 하면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 연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살인은 제가 못본 영화이기도 했고,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어서 언젠간 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감독의 여러 영화를 쭉 봐왔는데, 세 번째 살인을 보고 나서는 제가 계속 이분의 영화를 볼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 너무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진행되는 장면들을 보니 다 보고 나서 힘이 쭉 빠지네요. 누가 심판자인가에 대한 주인공을 통해 관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관객들에게 많이 생각해 보게 하려는 강요의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영화를 또 만든다면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베 히로시 배우를 주연으로 한다면 볼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세 번째 살인 하면 저 보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 얘기 가지고 이렇게 분량을 채울 건가? 여기서 좀더 나가야 되지 않나? 얘기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도 보셨네요. 특이한 타임슬립 사랑 영화입니다. 원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화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슬픈 사랑 영화. 보다 보면 뻔한 전개로 갈 것처럼 보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 안 하고 편안하게 남녀 주인공을 보며 안타까운 감정을 공유해 봤습니다. 이게 원작의 소설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본것 같아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요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특이한 타임슬립입니다. 기존에 봤던 타입슬립 영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색적으로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절절하게 이 연인의 사랑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일본의 그 특유한 상상력이 좀 발동하는, 우리 그 좋아하는 사람의 그 앨범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집착인가, 이거?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죠. 뭐, 흘러가면서 우연하게 사실은 만났었는데 그때는 알아채지 못하고 몇년 후에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며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면도 꽤 예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면 색깔도. 자, 두 영화. 세 번째 살인,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수지님의 감상이었고요. 자, 에나닉스님이 1월 24일 날 써주셨습니다. 밤이 온다 보셨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엄청 잔인한 액션 영화인데, 잔인함이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거의 탑일 정도로 진짜 고어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좀 황당하면서 별거 없고요. 오로지 액션에만 중점을 둔 영화인데, 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서 약간은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액션 연출은 괜찮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오. 오히려 역으로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잔인해서 그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화. 네. 밤이 온다.
그리고 헌터 킬러도 보고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엔화닉스님 글 먼저.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잠수함 액션 영화입니다. 내용은 뭐 결국 미국 뻥 영화인데요. 잠수함에서의 상황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육상에서 특수부대의 상황이 교차로 등장해서 지루함을 막아주는 기획은 괜찮더군요. 그 외에는 그렇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CG도 몇몇 장면에선 질이 떨어지고요. 편집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게리 올드만 배우가 별 비중 없는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왜 출연했지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그냥 뇌를 비우고 싶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1월 27일 날 헌터 킬러 보았습니다. 앞서 NINX님이 소개해주신 미국 잠수함 영화, 저는 괜찮게 보았고요. NINX님 말씀대로 미국 뻥이 제대로 들어간 영화고요. 이야기 얼기도 좀 어설픕니다. 개인적으로 잠수함 영화를 좋아하는데, 밀폐된 공간, 그리고 사방이 어둡게 깔린 상황에서 스릴러, 공포, 심리극, 맨브로스, 애국뻥 등등이 다 섞여 나오거든요. 다양한 감정, 다양한 느낌들이. 이번 영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포나 강성파, 원검파 캐릭터의 다툼보다는 잠수함을 전투 주체로 삼고 꽤 흥미진진한 구도를 계속 만들어 내더군요. 잠수함 대 잠수함의 싸움. 수중에서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잠수함 대 구축함의 싸움. 수면에서 싸우는 거고. 잠수함 대 지대함 미사일의 싸움. 이 구도가 꽤 볼만했습니다. 잠수함에 맞서는 그런 상대가 계속 바뀌는 그런 것들, 공간을 달리하면서 예산 탓인지 각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기 전에 마무리되는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원작이 소설인 것 같던데 점점점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핵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때문에 강온 캐릭터가 싸우는 것보다 강건파 원검파 캐릭터가 싸우는 것보다 그런 미사일을 쏠 정도로 위중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더 집중된 영화더군요. 캐릭터의 다툼보다는 그 상황 대처 이런 것들 이런 점에서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한국도 이런 구도로 연속적으로 영화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열차가 길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좋아한다고 그 설국열차 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수함이야말로 제대로 그런 특색을 갖추고 있잖아요.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부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맞춰서 이 길고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도 상당히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죠. 위 언급한 것 외에도 전부 B급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만 적을 바꿔가면서 싸우는 영화 구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나름 머리를 많이 쓴 거고. 설국열차에서도 보면은 그 카메라가 움직임이 앞뒤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 연이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동선 막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막 어떤 일들 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데 그 공간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어두컴컴하단 말이죠. 네, 비교 감상으로 헌터 킬러 해보았고요. 그 이전에는 밤이 온다 이었습니다. 자, 제가 1월 27일 날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한번 길게 써보았습니다. 와우, 엄청 길게 썼네. 작년 연말에, 그 2018년 연말에 다른 사람들 하하호호 거리에서 사랑질 할때 홀로 집에서 불 꺼놓고 봤던 시리즈물입니다. 역시 연말 연시는 방에서 시리즈물 몰아보는 맛이 최고죠. 올해는 뭘 볼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셀레플 한번 볼까? 다이아저도 괜찮고 애초 이 드라마 나왔을 때는 별 흥미가 없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1화에서 무당벌레 때문에 직원들이 혼비백산하는 게첫 장면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식상한 패턴이라서 실망하기도 했고 아이유와 이선균의 조합이 도저히 좋게 느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배우 아이유를 신뢰하지 않았고요. 이 드라마를 전부 본 지금은 배우 아이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연기가 참 좋더군요. 드라마에서 개그 씬들이 좀 과한 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슬픈 감정이 지배하는 작품이었고 아픈 현실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중년 남성과 어린 여성의 로맨스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극중 여주와 그녀를 폭행하는 남자 캐릭터 관계와 대사.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너 나를 좋아해서 때리는 거지? 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 사실은 이제 폭행에 대해서 언어로 반격하는 거였죠. 물리적인 폭행에 언어 폭행으로 반격하는 거였는데. 뭐 그런 대사. 그리고 찌질한 남성 캐릭터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여러 예쁜 여성 캐릭터. 와,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여하튼, 이런 등등 때문에 페미니즘 진영에서 엄청나게 십자포화를 쏟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벌써 나의 아저씨니까. 어린 여성이 아저씨뻘 되는 남성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품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공격을 할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러한 반응은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성균은 아이유에게 결코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딱한 번, 그녀가 쓰러졌을 때, 업고 가는 씬이 나오죠. 그리고 후에 악수하는 씬이 나오기도 하고요. 중년 남성이 어린 여성을 어린이 취급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이유의 그 체격이 좀 작기 때문에, 롤리타 콤플렉스, 로리콘, 그런 지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그 캐릭터를 대하는 것 같진 않았다. 작품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처한 여자 주인공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처한 남자 주인공을 돕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주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감정선을 다루는 방식도 좋았고요. 예컨대 캐릭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영화 미스백은 그 아이가 직접 학대를 당하고 그 직접적 학대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나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그렇게 학대를 이미 당한 캐릭터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보여지는 감정의 깊이 이런 것들로 옛날 받았던 학대의 고통의 흔적을 시청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정말 세련되더군요. 예를 들면 이 드라마에서는 홀로 할머니를 보살피는 아이유에게 무심한 듯 그러나 진실한 감정을 담아서 이성균이 착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아이유가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그리고 이성균이 아이유를 괴롭힌 사채업자를 혼내줄 때 아이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은 아이유의 반응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성균에 관해서 말할 때 보여주는 아이유의 표정과 감정. 아, 이 장면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그 요양소였던가? 요양원에 계시고, 수화로 그 아이유가 말하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어. 아주 좋은 분이 계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그 표정과 감정. 아, 그건 진짜 대단했어요. 즉, 이 작품은 상처를 당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대신에 상처를 이미 당한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 아이유의 연기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고요. 단순히 밀도 있는 내면 연기만 하는 정도는 안 되고 이걸 외부로 표현해서 적절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거든요. 개연성이 좀 부족한 장면이나 잘 어울리지 않는 편집과 음악, 갑자기 등장하는 너무 착한 캐릭터 등등은 좀 아쉬웠지만 핵심 뼈다가 되는 아이유와 이성균의 감정선 표현과 연출은 정말 그 어떤 영화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2018년에 하얀 거탑 리마스터링 방영 이후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드라마이고요. DVD로 소장하고 싶은데 지금쯤 나왔을까요? 하여튼 당시에는 좀안 나왔더라고요, DVD가. 인상적인 장면은 아이유가 이성균을 통해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날 때입니다.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착하다 혹은 고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른 또는 타인에게 생전 처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짓죠. 아이유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녀는 의도치 않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방으로부터 적대적인 시선만 받아왔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유가 이성균의 조언을 듣고 할머니를 좋은 요양시설에 무료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거나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그 도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마음이 꽤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전단지들도 있던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번호로 알려주세요. 혹은 뭐이 전단지를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배우 아이유를 주목하면 작품을 찾아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감정선과 캐릭터를 이렇게 훌륭히 소화할 줄은 점점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 페르소나를 그 후에 제작을 했죠. 자, 데이비 백구님의 답글로 남들은 하하호호 거리에서 사랑질 할때 너무 우긴 거 아닌가요, 강실현 수사님? 네, 이 표현 재밌었나요?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의 로망이 실현되었던 저는 영화를 즉흥적으로 갑자기 꽂히는 작품을 혼자 튀어나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밥 먹다가 갑자기 상영 시작이 코앞인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양치도 못하고 아주 급하게 튀어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상영 중단 사태가 일어나서 불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몇 분간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영화관 측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그때 제 옆자리에 계셨던 한 남성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그분 돌아오시기 전에 영화가 급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돌아온 그분은 본인이 놓쳤던 부분, 하필 하이라이트 부분, 그것의 내용을 물어오셨고 저는 간단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영화가 전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저한테 영화 내용을 다시 물어보시길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보고 뭐라 말을 거셨는데 잘안 들려서 그냥 흐흐흐 네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저는 평소에도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의 상당 부분이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다가 거의 꼴찌로 상영관을 나가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더 있고 싶어서 더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으신 그분도 계속 앉아 계신 겁니다. 보통 다들 급한 약속 있는 것 마냥 빨리들 나가시잖아요. 뭐나 같은 관객인가 보다 하고 멍때리며 있다가 불이 켜지고 나서도 좀더 있었는데 옆자리에 그분도 계속 안 나가시는 겁니다. 다 나갔는데 그분과 저만 덩그러니 마치 일행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그래서 뭔가 수상쩍어서 그분 먼저 나가실 때까지 버티다가 저는 더 늦게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엘리베이터도 마침 단 둘이서 타게 되어서 안에서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고요. 영화 좋아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네, 조금 무서운데요. 그래도 1층에는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거의 뛰어서 나갔습니다. 신호 다 끝나가는데 무단 횡단하고 혹시나 또 쫓아오셔서 말 걸까 봐요. 여기서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은 제가 경계하고 도망친 이유가 식사하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양치를 못해서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찝찝한 상태에서 영화 봐서 얼른 다시 집 가서 양치하고픈 마음이었는데 극장 옆자리나 엘리베이터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대화까지 나누다 보면 제가 먹은 음식 냄새가 상대방에게 풍겨서 불쾌감을 줄것 같았거든요. 냄새나 청결 따위에 예민한 저는 더 이상 양치하지 않은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쓰니까 좀 그런 거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네, 이때는 2019년, 2018년 그때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분과 가능한 한먼 거리, 대각선 코너에 서서 물어오시는 질문에도 슈퍼 단답으로 대답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히 이상해 보였을 것 같네요. 크크. 뭐 그래도 그분이 엄청 제 스타일이었다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고 껌이라도 사서 씹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그분 디스한 건가요? 저는 극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게 말 걸어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아깝네요, 그러면. 양치를 안 해가지고 이 로망을 실현을 못 하셨네요. 상영관 안에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오, 내 로망이 실현되는 건가? 싶고 괜찮았는데, 불이 밝아질수록 로망보다는 구강청결 쪽으로 점점점. 이상, 사랑질에서 데이트, 그리고 로망으로 가지치기에서 나온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드와이닉스님이 답글로, 와, 데뷔 백곰님 에피소드 정말 재밌네요. 크크.
저는 해외여행에서 만난 낯선 이와의 로맨스가 소소한 로망이었는데, 과거 이 로망을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 다들 로망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그런데 로망은 로망으로 남아야 더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는 꼭 닦으시고요. 크크. 네, 아쉽네요. 뭐 여러모로 로망을 잃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정리하면서, 아, 과연 저의 로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의 로망은 무엇일까? 아, 저의 로망 하나 있네요. 저는 그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 있었잖아요. 손예진 씨하고 김지혁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좀 같이 장난을 치는 장면이었나?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로망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소년 시절의 너에서도 보면은 그 남녀 주인공이 그 하얀 보자기 뒤집어 쓰고 도로에서 유령 흉내 내면서 그 운전자들을 놀래키는 아주 나쁜 그런 장난을 치는데, 그런 장난을 같이 치는 그런 로망이랄까? 소심해서 잘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로망이 있네요. 네. 아, 우리 청취자분들 로망은 어떤가요? 로맨스에서의 로망. 자, 모두 극장 가실 때는 껌을 씹거나 미리 씹거나 이를 닦는 걸로 하시고. 네, 하여튼 제가 본 작품은 나의 아저씨였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작품을 읽었는데 로망 쪽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모두들 로망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자, 1월 27일 날 데이비 백고님이 킬링 군터 보고 써주셨네요. 저도 에나이 닉스님께서 후기 남겨주셨던 작품 보았습니다. 굉장히 B급 영화인 줄 알았는데 B+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킬러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는 게 나름 신선했습니다. 장르가 코미디였던 것도 좋았고요. 엄청나게 웃긴 건 아니었고 어이없는 장면들도 몇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루할 틈 없이 재미나게 볼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타겟이자 전설적인 히트맨으로 나오는 군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배우 멋있었습니다. 저는 익스펜더블 시리즈로 접한 게 전부였기에 그 영화의 캐릭터 느낌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인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배역 때문인지 원래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억양이나 발음, 말투도 좋았습니다. 매력 있어요. 올해 터미네이터로 다시 복귀하신다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덧글로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몸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요새 만사 귀찮아서 이불 감고 들어 누워만 있었는데 영화 보고 운동 조금 깔짝거리고 잤습니다. 덕분에 저는 몸 좋은 남자 배우들 보면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주 보셔야 되겠네요. 네. 뭐 요즘 많이 나오지 않나요? 훌떡훌떡 벗고 나오는데 남자 배우들이. 마음은 아쿠아맨인데 몸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40대 피터 파커입니다. 작년에 진하게 살려놓았던 기립근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와, 기립근을 살리셨군요. 와, 부럽네요. 에누아닉스님이 답글로, 아놀드 형님이 워낙 오스트리아 태생인지라 영어에 독일어 억양이 묻어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게르만 혈통인 설정인지라 일부러 더 독일어 억양을 강하게 내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독일어는 그렇게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썩 유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 제작되고 있는 터미네이터는 리부트는 아니고 과거 2편의 후속편이라고 합니다. 3편부터 그 이후에 나온 터미네이터 영화는 싹 무시해버린다 하고요. 아놀드 형님은 물론이고 린다 해밀턴 배우도 컴백하고 무엇보다 제작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참여합니다. 이번 터미네이터는 기대해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글리나 터미네이터는 제가 본게 없네요, 진짜. 아, 왠지 1편, 2편 다음에 그 이후에 터미네이터 이야기는 그 뭔가 아름다운 추억을 깨트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게 되진 않게 되더라고요. 자, 킬링 군터. 요거 상당히 특이합니다. 페이크 다큐?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페이크 다큐를 찍고 있다는 카메라가 극중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형식을 파괴하는, 장르를 파괴하는 그런 시도들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일본 영화 그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뭐 그런 영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카메라 밖에 박세계를 계속 노출시키죠. 그럼으로써 어떤 장르적인 파괴를 시도하는 건데, 이 킬링 군트에서도 비슷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카메라가 노출되는, 극중에 카메라가 노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원래 그런 식으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자, 킬링 군터였고요. 에누아닉스님이 1월 28일 날 보고 써주셨습니다. 드라마 감상평은 잘안 쓰는데 간만에 정주행을 한 드라마가 있어 써보겠습니다. 에누아닉스님도 드라마 보셨군요. 킹덤 보셨네요. 킹덤 1편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킹덤 2편까지 나왔고, 킹덤 3편이 아니라 뭐 외전? 네, 그런 거 지금 제작 들어간다고 제가 본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희 작가하고 전지현 배우하고 지리산이었나? 그 드라마 지금 들어가고. 자, 킹덤 1편 보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한국 드라마이고, 김원희 작가, 영화 터널의 김성훈 감독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배경 좀비 소재 드라마이며, 주연은 유승용, 주지훈, 배두나, 김상호, 허준호 등등입니다. 와, 무게감 있죠? 드라마라기보다는 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촬영이나 영상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회당 제작비가 2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지간한 영화보다 모든 부분에서 나았습니다. 요거 킹덤 1편, 2편 모두에서 스태프 혹사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시즌 1 방영 전에 이미 시즌 2 제작이 확정되었다 하고요. 시즌 1은 해당 대략 50분에서 1시간 내 분량으로 총 6회입니다. 마눌님이랑 금요일 밤 11시 정도부터 새벽 5시 정도까지 쉬지 않고 내달려 봤습니다. 와,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그만큼 장르적 재미와 김문희 작가 특유의 쪼이는 내용 전개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뛰어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화 창궐 때문에 그게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창궐과 닮아 있어서 자칫 아류로 느껴질 만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킹덤이 많이 억울할 듯한데, 일단 기획 자체가 창궐보다 앞섰고, 웹툰 신의 나라가 원작이라서 오픈 크레딧에서 밝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창궐이 이 킹덤의 아류인데, 공개만 빨랐다고 봐야 할 텐데 말이죠. 여하튼 만약 창궐이 없었다면 킹덤이 훨씬 재미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더군요. 전체적인 만듦새는 창궐과 비교도 안될 만큼 킹덤 쪽이 훌륭하거든요. 네, 요런 게참 많아요, 사실은. 많다기보다는 좀 종종 있어 왔죠. 한국 영화계에서도 뭐 소방관 그런 영화도 거의 동시에 나왔고, 잠수함 영화도 거의 동시에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한국 최초 뭐 SF 우주 관련 영화 그런 것도 동시에 막 기획 들어갔다가 한쪽에서 포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아이디어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재빠르게 먼저 만든 사람이 먼저 개봉하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소설을 써봅니다, 제가.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마무리인데요. 시즌이 끝난다면 전체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7회가 있는 것처럼 끝나버려서 뒤끝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즌 2 기다려야죠. 네. 뭔가 큰게한방 터질 것 같았는데, 터질 것 같았는데 하면서 끝나죠. 시즌 1이. 근데 시즌 2에서 이제 곧바로 그게 터집니다. 큰 게. 그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과 시즌 2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킹덤 시즌 1, 2. 자, 영화 스타 이즈 본도 보셨네요. 간혹 이걸 왜 극장에서 안 봤지 하고 후회하는 영화가 생기는데, 작년 개봉작에서는 이 영화였습니다. 극장에서 큰 사운드로 들으면서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이런 후회는 라라랜드로 끝냈어야 했는데, 스타 이즈 본도 재개봉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오늘 출근하면서 강신혜님의 방송도 들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두 주인공이 처음 같이 공연하면서 부르는 쉘로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고요. 강신혜님처럼 엔딩 부분에선 아예 펑펑 울었습니다. 두 눈물의 감정이 서로 다른데요.
처음 초반 장면에서의 눈물은 그간 고생했던 여주의 감정에 동화가 되고 사랑이 시작되기 전두 사람의 애틋함이 느껴져서였던 것 같고 후반의 그 눈물은 그저 슬프고 허망하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강신혜님처럼 레이디 가가의 노래는 잘 모르고 그저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의상 정도로만 유명한 가수인 줄 알았는데 영화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급의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레이디 가가가 이 영화로 연기상도 받기도 했고요. 아카데미는 아니었지만 특히 노래로 감정 전달을 하는 부분은 정말 탁월한 듯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별도의 상을 준다면 아마 여우주연상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레이디 가가가 이거 좀 웃길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그 남주하고 이제 하룻밤을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분위기로 흘러가죠. 그럴 때그 땀을 닦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땀을 닦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리얼하게 그것까지 나오니까 뭔가 좀 진짜 감정이랄까?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그 장면 자체도 좀 재밌었고 가끔 화장실에서 저 세수할 때나 그럴 때 가끔 생각나요. 그 장면이. 그리고 콘서트 장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 현장감 하며 날것의 사운드 정말 최고였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콘서트 장면이 별로였다고 하신 강신혜님의 말씀에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을 빼면 정말 그저 그런 영화인데 너무 과대평가받는 듯 하고요. 이 콘서트 장면만으로도 스타이즈 본이 훨씬 뛰어난 영화입니다. 제발 재개봉해 주세요. 네. 요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이즈 본 아직 못 보신 분들. 초반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번 콘서트 장면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그때 그 카메라 연출, 구도.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생동감도 더잘 챙겼고, 그 웅장함? 이런 것도 훨씬 더. 관객이 가수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가수가 관객을 볼때그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화면에 잘 담았어요. 그래서 더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이즈 본, 그리고 드라마 킹덤이었습니다. 자, 극한 직업. 요거 비교 감상 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날 데이비 백구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윤기상님 보러 갔다가 한희 씨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한희 배우 연기 좋았습니다. 영화 브라더에서처럼 특이하거나 이 작품에서처럼 망가지는 걸 서슴지 않는 역할이 잘 어울립니다. 네, 브라더에서는 정말 최고였죠. 전반적으로 영화 괜찮았습니다. 이병헌 감독의 이전 작품들 스물, 바람바람바람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두 작품을 재미없게 보았거든요. 특이하긴 한데 지나치게 억지스럽고 재밌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번 작품도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강요합니다. 여전히 이야기가 억지스럽고 여전히 슬로우도 많이 걸고요. 그래도 전작들보다는 자기적인 게 조금 덜하다 느껴졌습니다. 강요받은 웃음이긴 하지만 일곱 여덟 번에 한 번은 웃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병헌 감독은 음악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아주 열심히 작업을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악이 없었더라면 극 몰입도도 낮아졌을 것이고 웃음 포인트도 빛을 못 보고 스르륵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이동희 배우의 얼굴과 표정이 가장 웃겼습니다. 작정하고 하는 웃긴 대사나 행동 없이도 그냥 웃깁니다. 안색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무슨 일 있나 싶은 크크. 눈 튀어나온 초록색 개구리 짤 아시죠? 그 이미지의 인간 버전이었습니다. 크크. 이동희 배우 외에도 다들 각기 본인 매력과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연기하십니다. 유승룡 배우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기적이고 코믹한 역할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인상과 분위기가 진하신데 그걸 정적이거나 감성적인 연기로 누르기보다는 아예 더 세게 지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하균 배우는 조금 아쉬웠고요. 많지 않은 분량 대비 진한 인상을 남기시긴 했지만 매번 보여주던 히스테릭하고 눈에서 피 나올 것 같은 연기를 또 보여주십니다. 잘 어울리는 건 알겠지만 이젠 새로운 연기 보고 싶습니다. 너무 한국 영화계가 신하균 배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액션 장면도 꽤 많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액션씬이나 전투씬 같은 장면에서 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작품에선 집중해서 잘본것 같습니다. 웃겼던 장면 하나 생각났습니다. 후반 절정 때 12번 칼을 맞고도 죽지 않는다는 유승용 좀비설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웃겼습니다. 크크. 자, 수지님도 이거 극한 직업 보셨네요. 비교 감상 해보죠. 빵빵 터지는 코미디 영화라는 말을 듣고 보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웃겨보려고 많이 노력한 영화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두어 번 정도 웃었네요. 백곰님의 평처럼 웃음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웃음 말고 오히려 주연, 조연 배우들이나 장난기 어린 액션 장면들이 더 괜찮았습니다. 악역들도 코미디인 만큼 만화 캐릭터 같아서 오히려 부담 없이 봤고요.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졸지 않고 보고 나왔으니 나름 재밌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 인사까지 써주셨네요. 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졸지 않고 볼수 있었다면 그래도 나름 성공했네요, 영화가.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 안 좋을 때 영화 보면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영화 집중도 못하고. 자, 산사추님도 극한 직업. 이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러 갔다가 자존심 상하게 뻔한 거에 빵빵 터져 버렸습니다. 유승용 배우가 아주 찰떡같이 연기하더라고요. 다른 배우들 캐릭터들도 살아있고 간만에 한국 영화 재미나게 봤습니다. 산사추님도 아주 재미나게 보셨고 다들 청취자분들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1월 31일 날, 데이비 백검님이 뺑반 보셨네요. 뺑반, 어감과는 다른 분위기의 영화였습니다. 영재가 원재에 비해 너무 거창해 보이길래 같이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히트앤런 스쿼드. 극한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느낌의 카체이싱, 범죄, 액션, 수사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저공 비행이더군요. 많이 무겁거나 심각한 건또 아닌데 좀 싸늘합니다. 등장인물들끼리 이리저리 얽힌 관계와 그들의 본 모습이 점점점 매 장면 하나하나씩 보면 그다지 이상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배우들도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싶은 마음으로 2시간 하고도 13분을 더 보았네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했는데 러닝타임 자체가 길었습니다. 카체이싱 장면은 정말 딱몇 장면을 빼고는 그냥 정속 주행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 속도감이 안 나왔군요. 심지어 왜 이렇게 느리지 싶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뭐든 타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저라서 속도에 무뎌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액션 장면 찍는 거를 너무 뭐랄까요?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찍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액션을 너무 무시하는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 그 강신영화제에서도 장르 영화에 작품상을 주기도 하고, 뭐, 후보를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순수한 장르 영화, 액션이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장르적으로 최고치를 찍은 그런 작품들, 좀더 우리가 우대를 해야지, 그 장르적인 연출이 또한 우대를 받게 되거든요. 공효진 배우, 염정아 배우, 분위기가 멋있고 예뻐서 좋았습니다. 배역 말고 배우요. 조정석 배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준열 배우는 볼 때마다 멋있지 않은 사람이 멋있는 척 한다고 느껴지네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닌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열 씨.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트윗을 보았는데, 이제 유준열 씨 보고 좀그 외모를 좀 비하하면서 비꼬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데이비 백곰님처럼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배역과 배우가 좀 겉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할수 있는 평가인데, 그냥 순수하게 그 얼굴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저런 남자도 배우를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얼굴 평가하신 거죠. 뭐, 속으로는 그런 말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할수 있겠지만,
그거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까지, 그리고 굉장히 RT가 많이 되고, 하트도 막 찍혀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현할 만한 그런 윤리적인 글인가? PC를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유진열 씨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무슨 연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이 배우의 특성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감독들은 뭔가 느끼고 있나 봐요. 이 배우에 대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제가 뭘본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의문이네요. 여태까지 문화의 날 찬스로 저렴하게 본 작품들 중에서 가장 별로였습니다. 간만에 영화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몸을 들썩였네요. 그 와중에 속편을 제작할 작정인지 뜬금없는 쿠키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김고은 배우가 잠시 출연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더군요.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요? 좀 뺑반을 안 봐가지고. 댓글로 굳이 비교하자면 극한 직업이 최고고, 그 다음에 말모이고, 가장 최하위가 뺑반이었다. 극한 직업을 가장 먼저 감상할 경우 나머지 작품들이 한층 더 심심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자, 이 뺑반은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산사주님이 짧게 써주셨네요. 문화의 날을 맞아서 뺑반 관람. 영화 보러 가기 바로 전에 김경수 지사 구속 소식을 들어버려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조정석 배우의 미친 듯한 또라이 연기. 아, 우연하게도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때에 김경수 지사 그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뺑반 비교 감상 해봤고요. 자, 미스터 스마일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비고님이 2월 10일 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미스터 스마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은퇴작입니다. 저는 은퇴작으로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고스트 스토리를 연출한 데이빗 로월이 감독 연출작으로 이번에도 케이시 애플렉과 함께합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상당히 젊으신데 작품을 통해 웬만한 연륜으론 힘든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잘 갖추어진 톤앤매너를 보여주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멋집니다. 포레스트 터커라는 시대의 은행 강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10대 중반부터 80 직전까지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뭐 절도나 강도, 무려 18번의 탈옥에 성공합니다. 와, 탈옥 후에 새 삶을 산다?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까요. 감명 깊더군요. 은행 강도를 보고 영감과 감동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자신의 일을 너무 좋아해서 놓지 못한다는 게 뭔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게 범법적인 행위라는 게큰 문제지만요. 강도짓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 자체보다는 포레스트 터커라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우선 그 사람의 톤앤매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요. 예의와 분위기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콰트로플 연속 4탕의 은행 털이는 좀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진짜 그러지 마라는 육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탈옥하지 말라고 해서 오랜만에 탈옥 없이 만기 출소한 후의 일이었는데 복역 기간 동안의 긴 공백에 범죄가 고팠나 봅니다. 금단 현상은 무섭죠. 점점점. 멋진 배우의 멋진 은퇴작이었습니다. 은행을 털때 웃고 있었던 포레스트 터커 미스터 스마일처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도 미소 지으며 우아하게 은퇴하시게 된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댓글로 포레스트 터커라는 인물이 실제로도 예의 바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을 털 때. 거기다 외모까지 수려한 상당히 매력적인 젠틀맨이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재치 있는 연출에 웃음 짓게 되더군요. 범행 후 도주 중에 차량 탈취를 하는 장면에서 뒷배경으로 보이는 음식점 간판에 점심 특선 0.99달러 훔친 거나 다름없지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다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고 맛난 음식 많이 드셨나요? 저는 갈색 꽃 모양 약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떡국은 안 먹었어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에 그 약과가 너무 달게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시중에서 나오는 거는? 옛날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색깔 들어간 사탕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얀 거에다가 무지개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런 원반 모양의 그런 것도 옛날에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질 못했네요. 자, 수지님이 답글로 미스터 스마일 예고편 보고서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너무 늙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흑흑. 그래도 우아하게 은퇴하는 영화라니 다행입니다. 전 이번 설에 음식 먹고 탈이 나서 이후에 명절 음식 뒤풀이는 안 하고 있네요. 오. 이런 게참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명절 앞두고 배탈 나거나 뭐 그래가지고 명절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음식 앞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자, 산사추님도 이 영화 보고 써주셨습니다. 미스터 스마일. 늙은 은행털이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할배님이 주인공이신. 근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내가 알던 멋진 중년 배우가 아니고 웬 할배가 떡하니 첫 장면에 나와서. 생각해보니 나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닌데 화면에서 보니 너무너무 늙어서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 80이 넘었네요. 건강하시길. 와, 80살인데 그때까지도 연기를 하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자, 미스터 스마일.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의 은퇴작.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아, 마지막 글입니다. 제 트윗 글인데요. 2018년 4월 28일에 제가 이렇게 썼네요. 영화를 심도 깊게 평할 때 영화 속 세계를 내 머릿속 세계로 재구축하는 오류를 저지르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평하기 위한 비평을 하는 거죠.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화면에서 나타난 장면보다 비평자의 머릿속 관념이 더 앞서가는 오류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화면에서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다 채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그런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글로 곰띠님이 2019년 2월 2일 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강신현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아무 기대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 영화의 연출자가 의도한 그 흐름 혹은 그 미끼 그런 것들에 실려 들어가서 그 영화 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곰띠님 요즘에 소식이 좀 없으신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여러분들 써주신 영화 댓글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이 리뷰 댓글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저도 요즘 잘안 남기긴 합니다만, 영화 자체를 잘 보지 못하네요, 요즘에 저는. 올해는 극장에도 한번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와. 한번 이번 달에는 가볼까 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엄청 퍼지고 있어요. 뭐 땅에서 계속 퍼져가지고 지금 누가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식당에서 식사한 분들 보건소로 오세요 이런 문자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이거. 와,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겨울 독감도 또 조심하셔야 되죠. 저희 방송은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강신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올라가고 있죠. 팟빵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 12월 달에 있는 강신 영화제 그 설문을 제가 아마 11월 중순, 11월 말쯤에 링크를 열것 같아요. 그때 그 설문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명은 넘겨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발. 제발 여러분 살려주시고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시각이 자정 3분 전인데요. 네, 목소리에 점점 잠깁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편은 이제 기독 시리즈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머시니스트, 그 다음에 다우트 연이어서 녹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맨스 시리즈를 좀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머시니스트와 다우트를 마친 후에 다시 로맨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로맨스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